법무부의 반려동물 보호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. 그동안 반려인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이 수없이 외쳐왔던 말입니다. 이 말이 드디어 법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. 잘된 일입니다. 어제 법무부가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되어 온 동물에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반려동물의 생명권 보호에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. 이 법은 단지 반려동물에 관한 법만이 아닙니다.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1,500만 시민의 권리에 대한 법이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64만 가구의 보호에 관한 법입니다. 따라서 이 법은 동물권과 시민 기본권에 의미 있는 개선입니다. 그간 동물은 민법상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돼 왔습니다. 이 같은 동물의 법적 지위는 오랜 기간 동물권 향상에 구조적 방해물로 작용해 왔습니다.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 그동안 동물 학대자들의 일관된 변명이었습니다. 이러한 동물 학대자들의 변명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 현행법의 한계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. 소유주가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었던 배경입니다. 자신의 반려동물이 제3자에 의해 학대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재물손괴죄밖에 없었습니다. 법 개정이 된다면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학대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동안 저와 정의당은 반려동물의 생명권을 지키고 인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.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. 우리 사회는 이제 막 생명을 가진 동물의 존엄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. 국회에서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